라이브픽입니다. 일본의 기상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당장 얼마 전 규모 7.1의 지진이 규슈 남부 미야자키 현을 강타해 일본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이런 대재앙이 며칠이나 지났다고 지난 12일 오전 일본 이와테 현을 관통하는 5호 태풍 마리아가 불어닥쳐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이런 겨박재 속에 한숨 놓을 틈도 없이 또 7호 태풍 안필이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기까지 한대요. 불안감이 극에 달한 일본 시민들 사이에선 쌀과 생수 등 생식품, 생필품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시점이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 연휴와 겹쳐서 자연재해 공포로 고향을 찾기도 또 여행을 가기도 불안한 명절이 되어버렸다는 건데요.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모쪼록 피해 없이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큰 명절을 앞두고 악재가 겹친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장마와 폭우, 폭염으로 과일 채소 물가 불안이 이어졌지만 그나마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이 확인된 이상 축산물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도 시기인지라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고요. 추가 확산을 막고자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소와 돼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네요.